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아, 여기가 63빌딩이야.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지금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지금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동감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신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닉스의 2019 파워 서플라이 신제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쿨맥스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파워 소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케이스 신제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제품 케이스 소개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게이밍 기어 소개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모토인 품질과 신뢰성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3중의 QC 구조를 통해서 부품 불량 없이 최대한의 고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동급 최장의 저희 품질 보증 기간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만족감을 드릴 것이라 노력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용품은 K선용의 김찬호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닉스 Z400 케이스인데요. 네, 당첨자는 아이돌 PC의 이동섭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T500 케이스입니다. 네, 당첨자는 다나와의 강명종 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저희 외장 SSD 512기가 제품이고요. 경품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첨자는 주연테크의 신흥진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작고 비싼 제품 구매가 남았고요. 특별히 강현민 대표님께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PC 제조가의 한성훈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은 바로 갤럭시 워치 액티브 제품이고요. 당첨자는 지오베스트의 강명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2019년 한미 마이크로닉스 신제품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를 지켜 신제품 발표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먹어 일단. 내일 오빠 촬영 오는 거 아니야? 어? 내일 오빠 촬영 오는 거 아니야? 내일 온대. 내일 촬영. 아, 마이크에. 아, 깜짝 놀라. 내일 같이 오실 거예요? 네, 네. 내일 같이 오시는 거예요? 기자님들 같이 오셔요. 인터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걱정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대충 엄청 떨고 있어요. 안 떨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동영상은 안 찍어요. 사진으로밖에 안 나가도 떨실 필요가 없어요. 그 히랄트 경기에서 딱 한 번 찍어보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찍는 건데 막 어제부터 잠을 못 자고. 아, 그 정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일본 막 이런 거 연습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연습인 거예요? 네. 하드 트레이닝 하셔야겠네요. 좀 강하게 단련을 시켜드리고 잘 되셔야 되니까. 나도 그 정도 써야지. 고마워. 그래. 네. 네네. 내일 뵐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 어? 누군지 알아? 아, 민팀장님이라고. 안녕하세요. 나 갑자기. 아, 그 정도만 돼도 난 진짜 좋겠는데. 말을 머리 하얘져가지고. 아니 계속 찍는데 말 잘 하다가 뭐 갑자기 돈만 왜 이래? 너무 짜증내. 지금 전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괜찮은 제품들, 이런 제품들 이쁘네요. 쿨링팬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위쪽에 요 네 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런 파워, 이런 이제 컬러감이 있는 파워가, 이런 제품들이 조금 특이하네요. 이색적이에요. 얘도 이제 슬리빙 케이블이나 이런 그 케이블류도 다 뭐 흰색으로 처리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 노란색으로 이제 해주면 더 괜찮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조금 그래도 다양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핑크색도 있네요. 핑크 케이스에다가 케이블도 좀 핑크로 좀 해줬으면 좀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형 제품인데 파워가 이쪽에 장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모나게 돼가지고 약간 특이하죠, 디자인이. 특이한 구조의 케이스들이 조금씩 있네요. 키보드도 색감이 다양합니다. 안녕아, 여기가 63빌딩이야. 알아? 안다. 시골 촌뜨기야? 여기가 63빌딩이야. 어? 위에까지 겁나 높지? 이런 빌딩 처음 보지? 옛날엔 이게 제일 높았어. 어마어마하다. 가자, 촌거사.